끔찍한 일입니다. 2008년 40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물 창고 공사와 똑같은 사고가 12년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냉동물 창고 건설 현장에서 38명의 건설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10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청인 주식회사 건우는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악성기업입니다. 사고 발생 현장은 건설노조 지부가 노동청의 안전조치 위반을 진정했으나 반려됐던 곳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관리자를 현장에서 볼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2008년 참사 이후 물류창고에도 적용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2008년과 2020년 참사는 여러 지점에서 판박입니다. 이천의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이라는 점, 우레탄폼 작업의 유증기와 작업 중 불꽃으로 발생한 연쇄 폭발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 샌드위치 패널 작업이었기 때문에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질식이 커졌고 그것이 집단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 등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기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현장의 현실은 지난 12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십 명의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인 발주 및 원하청 보급 구조에 대한 조사보다 반화 원인이나 기술적 요인에 집중하는 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처벌입니다. 2008년 이천 화재 참사 때 40명이 사망했지만 사고 기업은 2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 기업 대표이사는 아예 처벌받지도 않았고 관리자 처벌도 집행유예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은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이 제정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는 세계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가 됐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기업의 부주의로 생긴 산업재해를 단순과 실치사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와 공중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범죄 책임을 강하게 묻습니다. 연간 매출액의 2.5에서 10% 범위 안에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벌금액 상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법원은 기업살인법 위반 첫 재판에서 본보기로 상한액이 없는 벌금을 때렸습니다. 영국은 그 뒤 산재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현실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재 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 등이 선정한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는 1위 대우건설, 2위 현대건설, 3위 GS건설, 공동 4위 롯데건설, 한신공영, 수성수산입니다. 공동 7위는 LG화학, 은성산업, 서희건설, 유원조경개발, 중흥투건, 포스코건설, 하나대전사업장입니다.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2019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조치현황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사고 사망 재해를 원청으로 합산해 선정했습니다.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혜 의원실에 제출한 2019 중대재해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명의 노동자를 기업살인함으로써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인 살인기업입니다. 대우건설에서 사망한 7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대우건설은 2010년 13명, 2013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최악의 살인기업에 2회나 선정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살인기업입니다. 또한 2015년 발표한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에서도 102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현대건설에 이어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했는데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재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감소는 더딥니다. 2017년 정부는 사고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불법 하도급 처벌을 원청업체 처벌로 개정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불법 하도급 산재 사망 시 하한형 처벌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산재 사망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국토교통부에 이관해
건설산업기본법의 처벌로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산재 사망의 근본 원인인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연계하는 매우 실질적인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예고에 있던 산재 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형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 사망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조항은 국회로 넘어오기도 전에 삭제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 보수야당과 소극적인 여당의 태도로 무산됐습니다. 김영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2020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38명이 희생된 이천 화재 참사에 실제 적용할 조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발주처 책임을 강화했지만 위반에도 과태료 수준의 처벌입니다. 법 개정 전 발주공사라 적용 대상도 안 됩니다. 산재 사망 처벌 강화 법안은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까지 입법 발의된 후 휴지통에 처박히는 운명을 반복해왔습니다.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정치인이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명은 사고가 언론에서 사라질 때까지였습니다. 산재 사망에 대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나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넘어서 기업의 구조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하한형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2020년 이천 참사를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안전작업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업 스스로 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작업 공정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탄폼이 아니라 화재에 강한 대체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반짝 감독으로 눈앞에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산재 사망 절반 감소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에 맞선 한국의 방역에 대한 해외의 찬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을 세계의 많은 국가가 따라야 할 매우 성공적인 두드러진 본보기라고 칭송했습니다. 날마다 국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의 성공을 자만하기엔 우리 사회에 드리운 그림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같은 선진국들의 두 배입니다. 자살률과 출산율과 청년 사망 원인은 최악 수준입니다. 산업재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사회에 드리운 성장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